도전을 향한 열정. 2021 K3 리그 13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남윤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양주시민축구단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청효 골키퍼, 유창균, 김석진, 최윤성, 박동훈, 김경훈, 이동건, 김영도, 심은섭, 권현성, 전산의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양주가 예 맞서는 원정팀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차강 골키퍼 강영훈, 김민식, 김민규, 박성우, 이명건, 김창대, 루카스, 루완, 배천석, 전석훈이 나오겠습니다. 이었죠. 그 성철 전 감독이자 선수를 애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도 교체카드 활용에 있어서도 좀 한계가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김해시청 축구단, 오른쪽이 양주시민축구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득점을 했었고 루안이나 전석훈도 언제든지 이 세컨볼 싸움에서 득점을 기록할 수 있거든요. 박스 안쪽 슈팅! 잡아냈습니다. 어려운 자세였는데 돌아서면 그러니까 이 중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측면을 활용하는 능력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양주였기 때문에 연결됐어요. 그대로 쭉 약했습니다. 지금 초반에 기회가 왔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김경훈. 네,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중앙에서 공격수와 미드필더에게 서로가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동료를 활용하는 플레이가 괜찮아지고 있었던 양주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조만간 좀 있으면은 그 여름 이적 시장도 계속 되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뒷공간 슈팅. 자, 세컨볼 살아있어요. 일단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뒤쪽에서 또 한 번에 높이가 높은 김석진도 공격에 가담을 했습니다. 길게 올려줬어요. 헤딩 안쪽으로 김석진! 확실히 높이만 위험해요. 오른쪽 측면 전석훈 치고 달립니다. 전석훈 안쪽으로 루완! 옆 그물! 날카로운 역습을 한 차례 보여줘봤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네, 지금 순간적으로 루안이 이 크로스를 터치를 하지 않고 왼발로 바로 슈팅을 했기 때문에 네. 박청효 골키퍼도 이 코스를 순간적으로 놓치면서 볼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금 고! 수비 헤더. 역시나 김민식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이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능력이 다시 한번 무기로 장착이 되고 있는 이 김해입니다. 네. 전 장면 심은섭 선수가 네 마르세유 턴으로 두 명 사이를 빠져나오는 장면. 지금은 루안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대0. 루안의 이 장면을 또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 장면을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일단 김해가 스로인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루안 선수가 또 득점을 기록했더라는 점. 이 김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공격 패턴의 하나였을 텐데 윤석열 감독의 고민을 득점력에 대한 최근에 또 고민을 한 번에 시선해 줄 수 있는 루안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루안 선수가 침착하게 잘 밀어넣었고 이번 시즌 본인의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래도 세컨볼 싸움에서 이 양주 선수도 어느 정도 견제를 중앙수비 쪽에서 시도를 법인화 과정을 통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독립을 하는 구단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도기 상태의 K3 리그예요. 지금 패스 괜찮습니다. 한 번에 가야 됩니다. 벗어납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네, 지금도 이 유창균 선수의 침투 타이밍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박동훈 선수가 어느새 왼쪽으로 위치를 했고 유창균 선수가 중앙 쪽으로 김해가 볼을 잡았을 때 굉장히 침착하게 볼 전개를 가져가기 때문에 터치해냈는데 빠르게 나와서 잡아냈었고요.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헤더! 세컨볼! 배천석! 네. 하지만 배천석의 파울. 배천석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 왼쪽까지 연결이 됐고요. 크로스 수비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유창균 선수가 일단 왼발을 활용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박성훈 선수도 그 크로스 길을 차단을 잘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네, 2022 K3 리그 13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또 때에 따라서는 김영도 선수가 중원 쪽에서 또 패스 빌드업에 참여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김이 양주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의 구성으로 처음 나서는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은에도 또 창의성이 그렇죠. 요구가 되는 네. 부분이고 장려를 또 해야 되겠죠. 올려줬습니다. 떨어진 공. 네. 교천에 휘슬이 불렸습니다. 배천석 선수가 또 해 상당히 안정적으로 또 멀리까지 던져요. 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에서 오 여기서 아 지금 바운드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권현성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앙에서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아, 전석훈 이만 과감하게 수비수를 앞에 두고 슈팅까지 가져가봤습니다. 과정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제쳐내고 올라갑니다. 크로스 안쪽으로 오. 네. 와, 근데 지금 뒤쪽에서 푸싱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네. 아, 지금은 황청일 선수가 팀을 다시 한번 FA컵 16강전에 이어서 구해낼 수 있을지. 배천석, 박청일와의 대결. 자, 배천석 갑니다. 배천석 들어갑니다.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배천석 이번 시즌 본인의 세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그 직전 장면을 한번 복기를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양주 입장에서 사실 내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 페널티킥이었거든요. 네. 네. 후반전이 되면서 사실 김석진 선수의 수비 집중력이 좀 낮아진 상태였고 직전에 이제 또 후반 초반에 페널티킥 아, 이 패스를 백패스를 실수하는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석훈 선수가 앞쪽 동작에서 갑자기 나타나다 보니까 수비수인 김석진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볼 경합을 시도하기보다는 뭔가 부자연스럽게 몸을 활용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러한 부자연스러움을 최근에 심판들은 뭔가 판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김석진 선수의 저런 푸싱 동작이 아무래도 좀 더 노골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듣기 그다지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네. 조만간 이제 황정은 선수가 돌아오겠지만 오 한 번에 여기서 넘어졌어요. 네 플레이가 그대로 진행이 되네요. 이 리플레이 장면이요. 네 이 장면인데요. 어, 이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근데 네, 터치를 네, 온다면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양주도 짧게 연결해줬고 자, 빼줬습니다. 네발슈팅 굴쪄야 되고 높게 뜬 공을 잡아냈습니다. 박청효. 네, 가져갑니다. 김민규가 투입이 되고요. 권현성이 그라운드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김민규 선수도 원래는 이제 측면 수비수로 활약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오 연결됐고 왼발 슈팅. 아 배천석이 이 기회를 놓칩니다. 박청효가 속지 않고 잘 막아냈어요. 네. 워낙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이 시도가 됐기 때문에요. 이 장면. 네. 전석훈의 패스가 좋았고 완벽한 1대1 찬스였는데 이번 시즌을 치른다고 봤을 때 사실 지금보다 더 결과가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 네, 지금은요. 네. 오. 지금 김재철 선수가 늦게 도전을 하면서 부상이 우려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오, 오 지금은요. 이건 좀 네. 위험한 플레이였죠. 카드가 옐로 카드인 게 이 김재철 선수 입장에서는 다행일 정도로 됩니다. 아 터치라인 바깥쪽에 아, 아직까지도 쓰러져 있는데 교체 카드를 다 사용했거든요. 네. 올려줬습니다. 자, 헤딩! 골! 들어갑니다! 드디어 길었던 무득점의 행진. 김석진이 깨고 맙니다. 지금은 최윤성 선수였는지 김석진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역시나 세트피스에서 이러한 속이 뻥 뚫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해결책이 나왔고요. 그래도 스코어 2대1 한 점 따라가는 양주시민 네. 보시죠. 네, 김석진 선수가 선수네요. 워낙 일단 위치를 잘 잡아놓고 그대로 구석으로 헤더를 잘 시도했기 때문에 차강 골키퍼도 미처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경기 또 모릅니다. 계속 붙여야 되는 양주시민이에요. 네. 자, 이거는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 자, 괜찮습니다. 해당 안쪽. 김석진. 네. 아, 이 헤딩 패스가 길고 말았습니다. 방으로 뛰었습니다. 약간 낮은 위치예요. 연결됐고 먼 거리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슈팅을 마지막으로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13라운드 양주시민 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 스코어는 2-1. 김해시청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양주.